안녕하세요, 임영아입니다. 오늘은 신라의 건국설화, 신라의 시조설화인 박격거세와 아령신화를 통해서 신라의 건국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조설화라는 건 단순히 개인 또는 가문의 설화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조설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가의 건국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신화라는 것은 대체로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다. 왜? 청동기라는 것 자체가 국가가 만들어지고 국가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동기, 신전체제나 종교조직의 정비, 신화의 정비라는 것은 국가의 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니, 또는 국가의 탄생의 결과물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나라마다 다양한 양상이 있기 때문에 시조서를 통해서 어떤 각각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 다양한 사정을 알아볼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구려를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신라의 시조, 박격거세 설화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건국설화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있는데, 일단은 삼국유사 것을 제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의 박격거세 설화는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설화벌에 있던 여섯 촌락의 위치, 그리고 그들 집단, 성씨,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알천 양산촌. 표암봉에 있다. 이 표암봉 지금도 있어요. 석달의 왕릉 근처에 지금 경주의씨 시조비석이라고 같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다. 이곳에는 성이시다. 돌산고천의 성씨는 형산에서 내려왔다. 이곳의 성씨는 정씨다. 여기서 말하는 씨는 처음부터 그랬다는 성씨가 아니고 나중에 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삼국유사전 나옵니다. 그런데 형산이라는 곳은 지금 경주 외곽이에요. 여기 육촌의 시조들에 있는 산이 경주 시내에 있는 것도 있고 외곽에 있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원래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해 왔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경주 평야에 여섯 개 촌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작죠. 요즘 말로 하면 동 한두 개 정도 구조인데, 너무 집단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영토의 전부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대체로 여기 살고, 그 사람들의 땅은 저 외곽 쪽에, 교외 쪽에 영지처럼 있다. 요런 식의 구조야 좀 발전된 국가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지가 있고 수도 쪽에 모여서 지배층들이 같이 사는 이런 구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게 처음부터 이런 건지, 엿때는 그냥 요 정도 사람들이 모였는데, 나중에 확장이 되면서 그런 영역을 차지하게 돼가지고, 여기가 우리 시조가 나온 땅이야 라고 하게 된 건지, 아니면 이때 벌써 그런 정도의 지배 영역을 가지고 여기에 뭉쳐 있었던 건지는 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건데, 뭐, 어떡하겠어. 우리가 아는 거는 닭이 계란을 낳고 계란에서 닭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뭉쳐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무산 대수촌인데, 이게 안 외워지는,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이게 신라 6촌 보면은, 알천 양산촌, 돌산 고호촌, 요거는 잘 외워지는데, 요 밑에 부분은 잘안 외워져. 무산 대수촌은 서라벌 서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손씨, 경주 손씨가 유명한 경주의 성이죠. 네 번째가 취산 진지촌인데, 요거는 이제 경주에 있는 낭산으로 내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요 낭산이라는 데는 되게 중요한 데인데, 지금 여러분이 만약 경주 박물관 가셔서, 그 탑이랑 이렇게 모아놓은 데 이렇게 앞쪽 벌판으로 보시면, 옆으로 이렇게 언덕처럼 길게, 아무튼 거기 능선이에요. 요게 이제 중요한 데가, 왜냐면 여기가 최치원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최치원의 고향? 하여간 최치원의 그 최치의 근거지예요. 최치원도 여기서 살았다고 그러고, 사천왕사하고 선덕여왕릉이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취산 진지촌이다. 그다음 금산가리촌은 명활산 근처.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배신의 땅이다. 그리고 명활산 고야촌인데 여기는 설씨, 설총의 설씨가 사는 곳인데 요게 재밌는 게 여기는 금강산에서 왔다고 돼 있어요. 요거는 또 뭐냐면 설총 얘기를 보면은 설총은 원래 임나사람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임나가 임나일본부가 아니고 이제 가야라는 뜻인데 아니면 좀 하여간 외곽 지역의 어디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설씨 집안이 원래는 명활산 고야촌에 딴 사람이 살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설씨 집안이 나중에 보면은 약간 외지에서 온 사람 취급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주나 경주 외곽에 있는 산이 아니라 좀먼 데서 왔다. 근데 백두산은 너무 머니까 금강산, 역시 금강산이 중요한가 봐. 금강산에서 왔다. 요거는 벌써 약간 어디서 온 분이다라는 걸 말해주는데 요건 되게 중요해요. 박격거세 시대에 여기 살았던 사람이 설씨든 아니면 좀 다른 사람이든 간에
외지에서 온 집단이 들어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연이란 분이 굉장히 야사, 무슨 전설 이상한 것만 좋아하는 분 같지만 이분이 역사적 안목이 대단해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신라 6개 부족들 이야기를 보면 전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어떤 근거지에 산이 있더라. 이게 뭘 말하느냐? 이 사람들 하나하나가 자기네 건국신화나 시조신화를 가진 집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좀 광역의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조그만 지역적 단위의 국가, 요즘 말로 하면 뭐 지방자치단체라고 해도 자기네 또 건국신화가 있더라. 요거를 딱 짚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두가 근거지로 산이 있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되어 있는 게 뭐냐? 이들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국가적 영역을 가졌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요게 삼국유사의 묘미인데 굉장히 전설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떨 때 보면 국가관이나 국가 성립에 관한 과정이 굉장히 예리해요. 오히려 삼국사기는 국가라는 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국가가 왜 생겼니? 아, 요거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한가 이런 설명을 안 해요. 왜?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 회사는 이렇게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졌어.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뭐 이런 거를 좋아하게 되고, 우리 회사는 이런 전통이 생기고, 니네들이 입는 복장도 뭐 이러이러 생긴 거야. 이런 얘기를 안 한다고. 그냥 조직이 훈련이 있어. 너희 들어왔니? 우리 회사 사원은 이거야.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삼국사기예요. 근데 삼국유사는 굉장히 전설, 야사. 우리 회장님께서 어렸을 때 태어났는데 뭐 3살에 천자문을 깨고 5살에 산에 갔다 금도 뭐 이런 이상한 얘기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아주 예리한 통찰이 있습니다. 아, 신기해. 그래서 이런 6가지 설화들이 모여서 혁거세설화가 탄생하는 거죠. 마치 광개토왕비에 실렸던 주몽의 설화 이전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모여서 하나의 국가 이야기로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박혁거세 설화는 이런 씨족 부족 단위의 국가가 좀더큰 국가로 바뀌는 과정을 좀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설화가 신라가 건국될 때는 언제냐? 이게 이제 삼국유사는 기원전 57년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주가 달려 있어요. 어디서는 뭐라고 하고 이런 설도 있고 이런 설도 있다. 근데 요거 기원전 57년서는 일연이 이게 맞다라고 한 거고 거기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멀리 보면은 기원전 138년, 늦게 보면은 서기 25년 사이입니다. 그래서 뭐또 이건 일연의 고증이 틀렸어. 이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굳이 따지면 기원전 138년에서 서기 25년 사이에 신라가 건국되었다고 옛날 기록에는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알콩달콩 살아가던 신라 사람들이 어느 날 모입니다. 음력 3월 1일에 알천 언덕에 모입니다. 육부의 촌장들만 모인 게 아니고 요게 옛날 만화나 이런 거 보면은 꼭 촌장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6명이 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그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배워왔다. 뭔가 이런 건 항상 대장들이 모여서 지도자들이 한다. 옛날에는 뭐 백성들이 모였겠냐. 다 지들끼리 모여서 했겠지. 이런 관념이 우리 속에 남아 있으니까 촌장 6명이 모여서 화백회의 하나 보다. 꼭 이런 식의 발상을 하는데 실제 삼국유사 보면은 6명의 총장이 모인 게 아니고 6명의 총장이 각자 자기 자제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을 데려왔다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촌락에 사람들을 데리고 그게 전원이었는지 뭐 상층이었는지 10분의 1이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요즘 말로 하면은 시민들을 데리고 모였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고대적인 민주주의인데 이때 민주주의란 투표를 한다기보다는 뭔가 협의된 사건에 대해서 동의하는 구조를 가진 이런 형태의 정치 조직이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어떤 의미로 보면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 뭔가 국가적인 통합을 발휘하는 데는 좀 힘들지. 예를 들면 사람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뭘 결정하려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여서 우리 대표를 뽑읍시다. 6명을 뽑읍시다. 그러다 마지막에 대장을 뽑읍시다. 이렇게 되는데 요 과정이 바로 그 과정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로는 임금이 없어서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하니 백성들이 방자하여 모두 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니 임금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정하자. 요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니까 뭔가 통합된 조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필요하다.
이것이 국가의 탄생이죠. 그들이 동의하는 국가라는 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생기고 나면 권력이 생기고 지배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세금 내놔라 나와서 일해라 군대 와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귀찮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각자 뭔가 힘이 분산돼서 제멋대로 하는 것이 더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힘들고 귀찮은 일이 생길지라도 통합을 하고 대장을 뽑아야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왕을 뽑으려고 했는데 누구를 뽑냐? 항상 이게 문제가 되죠. 누구를 뽑냐?